네, 오늘 저는 예수님도 반해버린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백부장, 성경적 믿음의 아주 퍼펙트한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정말 최고의 칭찬이시죠. 이만한 믿음, 최고의 믿음이다. 충분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칭찬받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을 주인 삼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 6절과 8절에서 두 번이나 주여라는 호칭을 합니다. 단순히 그 호칭 자체의 이름 때문이 아니고요. 오고 가는 대화를 보면 아주 명백하게 난 예수님 당신의 아랫사람이니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고 나는 당신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윗사람입니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예수님의 주인 되는 위치를 이야기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이제 백부장이 여러 이렇게 등장해서 그냥 로마 군대의 좀 높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높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실권과 실세가 대단했다고 해요. 로마 군사체계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백인대라고 합니다. 100명으로 구성된 군대인데요. 작다고 별로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전투와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가장 핵심적인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백인대의 리더인 백부장이 사실 실질적으로 로마 군대에서는 가장 힘이 있는 리더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백부장이 될 수는 없었고요. 군 복무 경험이 15년 이상이 될 때 오를 수 있는 자리였고 모든 사병들이 꿈에 그리는 가장 명예로운 직책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병들 중에 이 백부장에게 뇌물을 안 갖다 바친 사람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에게 잘 보여야 아무래도 안전한 자리에 이렇게 배치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백부장의 입김 하나로 자신의 생사가 오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보다 밑사람이 될 이유가 없었던 존재가 백부장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 나사렛 그 시골 동네 출신의 목수의 또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의 이 이스라엘 남성에게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윗사람, 나를 지도하시고 이끄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에게 볼 수 있는 이만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높은 사람이 그냥 앉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특별히 중보기도 하죠. 게다가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되니까 오실 필요 없다라는 아주 명백한 행동을 하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통해 증명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을 주인 삼았지만 그냥 머리로만 책상에서만 집안에서만 믿는 믿음이 아니었고요. 그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만한 믿음이란 칭찬을 받은 이유는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이었어요. 바리새인 잘 아시죠? 사실 행함과 행동에 있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주 2회씩 금식하고요. 철저히 기도 시간을 지켰고요. 각종 11조의 생활을 행함으로 했죠. 율법의 행동을 어기지 않으려고 각가지 스스로들을 율법의 행위로 올감했던 그런 행함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꾸짖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믿음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의의로 믿음의 의의로 행함의 의의로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구분짓고 상종 안 하고 미워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았죠. 긴 이야기를 줄이자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로마 백부장, 높은 사람이었고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있는 이스라엘 하인의 질병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분의 갭을 무너뜨리는 사랑이죠. 인종과 종족을 무너뜨리는 사랑이고요. 이 나이차를 극복하는 정말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처럼도 보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올포원 가족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으로 우리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주사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소유한 행동하는 크리스천, 사랑할 줄 아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로마 군대의 백부장 말이에요, 김종류 목사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그 대하는 태도며 말이며 좀 겸손하게 어떻게 확신에 차서 예수님께 오실 것도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또 버릴 수도 있는 이스라엘 종을 돌보는 태도에서 느껴지는 그 진실된 사랑의 그 마음, 요건 또 어떻게 된 건지,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이게 좀 미스테리하거든요. 네.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게 참 미스테리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제 소문이 들려왔을 때 만약에 그 백부장의 자리라면 예수님을 조금 더 검증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부하들을 보내서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는지 좀 알아보고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불러다가 잡아다가 오든 불러다가 오든 세워놓고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해서 검증도 하고 뭔가 확신에 이렇게 들면 그때 한번 뭐 하인을 그럼 가서 기도 좀 받아볼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백부장이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자신의 이성이나 어떤 지혜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참 미스터리하지만 그것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더 검증이 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돼야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그럼 한번 기도해 볼게요, 제가 그럼 한번 예배에 가볼게요 라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아예 없는 것보단 나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언가를 검증하고 내가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믿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정말 믿기로 다짐하고 믿기로 결단해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가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